이런 기호들 어디서 봤죠? 많이 봤죠? 뜻 정확히 아세요? 알고 나면 너무 쉽고 재밌어요. 함께 정복해봐요. 먼저 퀴즈 하나 내볼게요. 여기 대나무들이 많이 있어요. 대나무들 키는 모두 다르고요. 이 시점부터 하루 동안 어떤 대나무가 가장 많이 자랄까요? 이 물음의 핵심은 예측이에요. 바로 변화를 묻는 거죠. 어떤 대나무의 변화가 큰지. 어떤 거예요? 아, B라고요? 지금 가장 크니까? Yes! 글쎄요. 이 대나무는 다 커서 더 이상 안 클 수도 있잖아요. 자, 그럼 여기서 생각해야 할 것. 대나무 키와 관계가 있는 것. 무엇이 변하면 대나무 키가 변할까? 변화 유발자를 찾는 거죠. 변화 유발자의 대표 선수, 바로 시간. 시간이 가면 대나무가 크니까. 아, 좋은 생각이에요. 하루에 평균 이만큼씩 자랐다고 하면 A가 가장 크네요. 자, 이걸로 그럼 다음 하루 동안 A가 가장 많이 자랄까요? 꼭 그렇진 않아요. 왜 그럴까요? 대나무가 매일 똑같이 자라지는 않잖아요. 사람 키도 그렇죠. 어릴 때 빨리 크잖아요. 그리고 점점 조금씩 자라다가 어느 순간 멈춰요. 그래서 평균을 이용하면 늙어서도 계속 큰다고 예측할 수 있게 돼요. 부정확하죠. 그럼 여기서 어떤 정보가 좋을까요? 힌트 하나. 대나무 키는 갑자기 크거나 갑자기 줄어들지 않아요. 사람 키처럼. 크는 게 부드럽게 이어져 있죠? 그럼 어떤 정보? 바로 직전에 자란 키. 이것이 중요하죠. 예를 들면 직전 하루에 얼마가 컸는지. 이것이 중요하겠죠? 최근 하루 동안 자란 길이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렇게 보니까 C가 가장 많이 자랐네요. 그래서 C가 내일 가장 많이 자랄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할 수 있어요. 여기서 변화 유발자인 시간의 간격을 좁히면 더 정확해지겠죠. 다음 한 시간을 더 정확히 예측하고 싶으면 이전 한 시간 더 좁혀서 다음 1초를 정확히 예측하고 싶다면 직전 1초를 알면은 아주 정확해지겠죠? 예측하는 법 참 쉽죠? 변화를 좁혀서 좁혀서 꺼내면은 더 정확해져요. 이 두 개가 바로 극히 작은 변화와 관계에 있는 수학기호예요. 여기 정사각형이 움직이고 있죠? 변화하고 있어요. 면적이. 이렇게 커지다가 이 순간 찰칵! 이것이 순간의 변화. 이것이 변화를 꺼낸 건데 변화를 끄집어내는 것을 D한다라고 해요. 그럼 여기를 S라고 하면 S의 변화를 끄집어냈으니까 다시 말해 D했으니까 D를 앞에다 쓰는 거예요. DS라고. 그럼 변화를 계속 꺼내면 수도 없이 많겠죠? 여기서는 보이게 하려고 몇 개 안 되지만 순간적으로 끄집어내기 때문에 무수히 많아요. 두께도 극히 얇고 무수히 많은 DS를 다시 쭉 합하면 원래 S가 나오겠죠? 이렇게 쭉 합하는 것을 썸이라고 하는데 DS를 쭉 연결해서 무수히 합한 거라 S를 길게 이렇게 써요. 이것을
인테그랄이라고 약속하는 거예요. 뒤한다는 것은 순간의 변화를 끄집어내는 거고 인테그랄 한다는 것은 그 무수한 변화를 합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인테그랄 뒤에는 반드시 뭐가 나와야 해요? 반드시 변화가 나와야 해요. 순간적인 변화. 그러니까 D가 반드시 있어야 해요. D와 인테그랄은 극히 작은 변화를 꺼내거나 합하는 수학 기호인데 보고 이해하기 쉽게 간단히 저금통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매일매일 저금통에 저금하고 있어요. 액수가 변하고 있죠? 다시 보면 하루하루 변하는 것이 액수를 D한 것. 이것들을 다 모으면 다시 현재 액수가 되겠죠? 여기 이것들이 D 액수. 이것들을 다시 합하면 여기 인테그랄 붙이는 거. 그럼 당연히 이것은 다시 현재의 액수. 개봉 한방 정리. 순간적인 변화를 꺼내라. 디하라. 무수한 변화들을 합하라. 인테그랄 하라. 그래서 인테그랄 뒤에는 반드시 D가 있어야 해요. 시작이 반이에요. 미분과 적분을 위한 준비운동이 끝났어요. 다음 시간부터 본격적인 질주!